2016 Hot 6 GSL Season 2 Code S. 하식쇼에서 시즌 코드에스 32강 오늘 시즌 대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황영재 그리고 뉴페이스 뉴비 유대현의 설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유대현의 설리원의 꿈이죠. GSL. 우리 꿈을 이뤘습니다. 아, 박진영 해설 말이죠. 네. 아, 슈트 밸런스를 위해서 파견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정말 완벽한 밸런스를 위해서 박진영 해설 대신에 제가 네. 오늘 자리를 했습니다. 한국 대표를 대신해서 이 유대현 해설위원이 꿈꿨던 GSL 무대. 네네. 이제 해설자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아, 이 스포츠계의 이제 얼리 어댑터. 예. 아, 누구보다 빠르게 조각을 맞춘다. 네. 아, 이 어댑터를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이 스포츠계의 조각모.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황영재 해설위원은 좀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는 아직 모자란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또 많이 가르치면 네, 많이 좋아하시겠죠. 예, 벌써 모자라요? 벌써? 이제 시작한 지 뭐 1년도 됐는데 딱 보면 네. 알아요. 뭐가 네. 모자랍니까? 저는 제가 정말 외모 말고 빠지는 게 뭐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패션 스타일부터요. 저는 네. 사실 중계한 데 처음으로 반바지 입고 해설하시는 분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것도 청반바지.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이거 유로 네. 스타일이에요. 그게 유로 스타일이라 감동받았다고요. 저기 외국인 중계진들 보면요. 오늘은 긴 바지 입었네요. 긴 바지 입었는데요. 웬만하면 다 반바지 입고 혼자 반바지 입어요. 저도 배운 겁니다. 그래요? 유로 스타일, 유럽 스타일. 유럽 스타일? 얼마 전에 유럽 다녀오셨잖아요. 예, 다녀왔죠. 네. 예. 네,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래도 그 이런 반바지는 입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면으로 된 거 입더라고요. 긴 바지 입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스포츠의 경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e스포츠 페이지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아프리카TV 내 e스포츠 페이지가 오픈이 돼가지고 자,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한 번에 다시 보기 뭐 소식 결과 일정까지 다 알아볼 수가 있대요. 네. 올인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네. 이 페이지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또 이제 마음의 그런 그 피드백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발전을 또 네. 우리가 또 할 수 있겠죠. 네, 모바일로 네. 보신 분들은 카테고리에서 e스포츠 접속하시면 네. 바로 그 페이지가 뜬다고 합니다. 역시 다르네요. 네. 네. 다르죠. 다르네요. 뭐가 달라요? 역시 달라요. 항상 네. 발전하는 뉴미디어의 이런 모습들이. 아, 코드에서 역시 다르네요. 네, 네네. 감동 받았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KT기가 레전드 매치 오버워치 BJ 리그가 좀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 저녁 7시에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내일은요 조 추첨식과 더불어서 한일 초청전 대한민국 최강의 평가를 받고 있는 MRG가 일본 팀과 대결을 펼치게 되죠. 네, 뭐 이제 현재 있는 오버워치 팀을 인기 투표를 한다고 네. 한다면 뭐 여러 팀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그런 실력으로 누가 최고냐라고 했을 때 MRG가 이제 단연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한국 대표로서의 네. 뭐 그런 그 경기를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일 저녁 네. 7시 직관이 가능합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초청해서 네. 오버워치 소장판을 여기서 드리는데요. 여기서 바로 여기서 직관이... 직접 드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토네이터는 네. 그 일본 저팬컵에서 그렇죠.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일전이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직관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한식 취하사 시즌 2 코드 S 시작하기 전에 가이드 코너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신 문규리 씨가 준비 중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규리입니다. 지난주 코드S는 개막 첫 주부터 많은 이변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기대해보면서 그럼 코드S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16강 진출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테란둘, 프로토스 둘이 진출했습니다. 총 4명이 올라갔는데요. 고병재 선수와 김명식 선수가 조 1위로 진출했습니다. 이 저그 진출자가 없는 점이 눈에 띄지만 지난주에는 저그 진출자가 선수가 한 명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세 명의 선수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C조 대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종족이 모두 나섭니다. 먼저 지난 시즌 최후의 저그였던 황강호 선수가 나서고요. 그 상대는 변현우 선수입니다. 무려 GSL에 3년 만에 복귀하는 변현우 선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경기는 안상원 선수와 김도우 선수, GSL 1회 우승 경험이 있는 이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자, C조 대진 확인했고, 그럼 핫포인트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핫포인트로 변현우 선수가 꼽혔습니다. 변현우 선수는 무려 GSL에서 두 번이나 결승 진출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 기회를 앗아간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강호 선수 그리고 안상원 선수인데요. 변현우 선수가 이 두 선수에게 모두 복수에도 성공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변현우 선수는 김도우 선수와도 참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양대리거죠. 공교롭게도 스타리그에서도 16강 같은 C조에 속해 있는데요. 오늘 1, 2경기에 나서는 두 선수의 매치가 성사가 된다면 오늘이 그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핫포인트는 황강호 선수의 16강 진출 여부가 꼽혔습니다. 지난 시즌 8강을 기록했고 또 최후의 저그였던 황강호 선수, 현재까지 저그 진출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C조 선수들의 데이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GSL 커리어상으로는 안상원 선수와 김도호 선수가 1회 우승 경험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 황강호 선수와 변현우 선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선수의 커리어가 모두 높았는데요. 이 뒤따르고 있는 황강호 선수와 변현우 선수도 각각 준우승 기록 또 두 번의 4강 기록이 있을 만큼 GSL 성적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C조 선수들의 상대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C조에서는 김도호 선수가 4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었는데요. 다만 변현우 선수와는 상대 전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핫포인트로 꼽히기도 했던 두 선수의 매치, 과연 성사가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의 데이터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C조에 나서는 선수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Beautiful. Wow. 아, 왜 하필 테란이랑 하나? 상대가 황강호 선수더라고요. 그 선수도 오픈시즌 원 출신이거든요. 저도 오픈시즌 원 출신인데 오픈시즌 원하는 느낌 나가지고 근데 종족도 저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진 32강 조구나 뭐 그렇게 세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조인 것 같고 상대가 세네. 이제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조가 엄청 센 것 같았어요. 일단 1차로 안상원 선수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면 큰일 나니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같은 조에 변현우 선수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도 변현우 선수가 엄청 잘해가지고 막 잘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잘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황강호 선수가 강호 형만 이기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첫 경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토스가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면 2등, 떨어지면 2패 탈락. 올라가기만 한다면 1등이나 2등이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왕 올라갈 거면 비슷하게 1위로 진출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 2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등수 상관없이 올라만 가고 싶어요. 최근에 플레잉 코치에서 다시 선수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 감이 무뎌졌을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김도우 선수가 약간 정석적이지만 변칙적인 전략을 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김도우 선수도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현우야, 저그다 잘 살아줘. 현우 형은 예전 불수업 때부터 되게 친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좀 아쉽고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그때 GSL 오픈 시즌 원에서 한양에서 3대0 졌거든요. 근데 복수가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오퍼 핫식스 GSL 시즌2 32강 C조의 선수들입니다. 황강호, 변현우, 안상원, 김도우가 만났어요. 네, 이 네 선수가 속해 있는 이 C조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셨을 땐 변현우 선수와 이제 김도우 선수의 강세를 조금 더 미리 점쳐줬지만 이게 이제 밸런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황강호 선수에게 약간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그 혜택을 얼마나 잘 볼 수 있을지 황강호 선수의 경기를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오늘 1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황강호 선수,
변현우 선수와 각별한 사이임을 좀 인터뷰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최근 뭐 KT의 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변현우 역시나 이제 같이 발 맞춰서, 아니 황강호 역시나 같이 발 맞춰서 뭔가 자신의 어떤 네. 그 입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 패치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이런 패치들을 조금이나마 좀 황강호 선수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면 예, 황강호 적으지만 테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아 현우야 살살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황강호 선수의 저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제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최근 전적이 조금 더 이제 패가 많다는 점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황강호 선수의 좀 발목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 경기를 지면 질수록 좀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더 강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변현우 선수가 역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하마선 마상대 만나보겠습니다. 변현우 선수죠. 돌아왔어요. 네, 표정이 상당히 밝네요. 변현우 선수가 양대리거로서 지금 변현우 선수가 활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고 무엇보다 일단 저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일단 1경기에 대한 그것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패치가 되긴 했는데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테란전보다 저우가 토스전에 조금 더 이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변현우 선수는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황강우와 안성원 선수에게 좀 악연이 있습니다. 4강 두 번 올라갔는데요. 이 두 선수 때문에 결승 못 밟아봤어요. 네. 변현우 선수의 입장에선 이거 그래서 아마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1경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1경기를 이기기만 한다면 프로토스전이 좀 더 약점으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기세를 통해서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자신에게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경기 역시 세종과 퀴즈 프로스트 얼어붙은 사원이에요. 네, 어스름탑을 빼긴 했지만 일단 세종이나 프로스트 얼어붙은 사원 역시나 좀 상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황강호 선수가. 예, 네, 그래서 많은 그런 전략들, 최근 뭐 KT 선수들뿐만 아니라 SK 선수 역시나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도 물론 좋지만 날카로운 전략들을 하나씩 들고 나온다면 네. 테란과 저그전의 어떤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뭐 프로리그 내에서 이 승자 예측감이 유대원의 선율 최고란 평가가 있잖아요. 네네. 황강호와 변현우 선수 이번 경기도 확 들어온 선수 있습니까?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네. 오늘은 말이죠. 네. 변현우 김도호 봅니다. 네. 황강호는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뭐 저는 뭐 이런 저의 예측이 틀린다면 네. GSL 코드 S 물러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경기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인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세종과 퀴즈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진의 황강호 선수입니다. KT Rolster, Lucira 황강호 선수 활짝 웃는 모습이 인상적인 선수인데 경기 들어가면 눈빛 보세요. 네. 이글 리그 타오르지 않습니까? 표정 자체가 되게 이제 선하다가 네. 경기만 들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네네. 경기력도 바뀌어야 되겠죠. 네. 네. 이하마스는 빨간색 테란 진영입니다. 황강호 선수 대결을 펼치는 변현우. 변. 오픈신은 생각해야 됩니다. 황강호 때문에 결승 못 가봤거든요. 그 위에 빙글빙글 돌고 3년 만에 코드에서 올라와서 황강호 선수 만났어요. 정말 쉽지 않은 네. 경기들 어려운 경기들 많아. 귀가 아픈가 보네요. 네. 네. 뭔가. 실수. 예. 오. 발음이 별로인가 봐요. 예. 실수. 예. 네. 네. 저 하스톤에. 그렇습니다. 네. 크라이시 맞죠. 예. 선수가 이제 둘이 이제 와주셨는데 지난 작년에도 한번 왔었어요. 예. 뭐. 상암 안 가고 네. 저기 여기 삼성도 왔네요. 그렇습니다. 스타2에 굉장한 관심을 또 보여주고 네.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저도 블리자드 게임 다 하나예요. 많이 봤어요. 또 하스톤 경기를 비록 네. 하진 않지만 네. 예, 열심히 또 봐가지고 뭔가 그 난 익습니다. 많이 봤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정말 친분 없어요. 네. 그냥 많이 봤어요. 되는 거죠. 네. 변현우의 저 변자가 이제 변태의 변자다라고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뭐 3뿐만 아니라 경기도 되게 그런 식으로 한다. 좀 변스럽게 한다. 좀 약간 변형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상대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요. 아까 그 길을 만지는 장면에서 뭔가 어떤 깨달음을 얻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대에서 경기 펼치는 게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변현우 선수가 좀 오랜만에 코드에서 지금 올라왔죠. 네. 하지만 그걸 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오프가 주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길게 봤을 땐 또 이제 블리즈컨에 갔다고 봤을 땐 이제 또 그 현장에서의 적응도 역시 또 이제 성적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 대한 적응이 이제 당연히 선수에게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우리 하영재에서. 그렇죠. 네. 지난번에 크로스매치하고 완전 달라요. 네. 네. 전문가다운. 네. 그럼요. 냉철한 판단. 네. 한 번 또 배우고 갑니다. 네. 네네.
그럼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사진 하나 들어가서 이제 초반에 좀 움직임을 보죠. 네네. 벨런의 선수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실 한 기회를 조금 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쓰는 테란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은 그냥 적당히 견자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빼버리고 나중에 정찰 용도로 재활용하는 그런 테란 선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유독 벨런의 선수는 싸움을 조금 많이 걸기로 옛날부터 좀 알려져 있었죠. 그렇죠. 자, 우리 경기 치는 변현우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경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분명히 변현우 선수를 오늘 상대하는 황강호 선수가 자신에게 정말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황강호 선수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복수를 해줘야 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옛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잊을 수도 있고 지금 기세는 어찌됐든 간에 변현우가 더 세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의 자신감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좀 패배를 이어나오고 있는 황강호 선수의 그 연패를 끊어내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테란 대 저그 빌드가 좀 많이 바뀌었었죠. 해방선을 많이 뽑는 그런 테란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론 이후려선 타이밍에 좀 세게 드랍을 가는 테란들도 있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몇몇 테란 선수들이 지리 드랍 이후에 탱크를 쓰는 이런 빌드는 좀 이제 필살기를 좀 바뀐 것 같다. 좀 그 대중적인 빌드가 좀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변현우 선수는 그렇게 말이 나왔던 그 빌드입니다. 네. 지뢰 드랍 이후에 전차 아케이드까지 활용하겠다는 거죠. 모든 종족을 상대로 테란이 쓸 수 있는 그런 빌드죠. 일단 견제해주고 그다음 평면선 그 위에 해방선까지 이어지는 네, 완벽한 견제 플레이를 지금 하겠다는 변현우고요. 네. 시작됐죠. 네, 반응은 빨랐는데 문제는 지뢰쿨을 얼마나 잘 빼주느냐예요. 네. 자, 일어나 있어요 지금. 자, 피지컬하면 황강호 선수 밀리지 않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사거리가 늘었죠. 대공의 사거리가 1이 늘게 되면서 아이고 네. 견제를 받기 쉽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좀 자, 아파요.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간 거 지금 폐와 빠집니다. 손에는 네. 두기 자원도 지금 자원 채취도 안 됐고 네. 여왕도 잡았고 해병 두 기만 바꿔줬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가 좋은 교환을 했습니다. 여왕 하나를 지금 끌어내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그는 여왕이 잡히면 절대 안 되는 게 옛날 같으면 여왕을 평소보다 한두 개 정도 여유 있게 항상 눌러주면서 좀 더 한두 개가 잡힌다고 해도 금방 복구가 되는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여왕을 정말 딱 맞게 뽑아요. 에너지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열심히 써도 점막도 이제 그렇고 애벌레 성수도 그렇고 이게 타이트한데 이렇게 한 번씩 잡히게 되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견제 이번에 네. 6시죠. 자, 애벌레 강조태 네, 좋았고요. 그리고 방금 전 그래도 대군주를 통해서 해방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서 포자 축소를 지금 때마침 건설을 잘 해줬습니다. 본진 네. 본진 쪽에도요. 자, 이제는 여기 아까 이게 복지가 네. 된다고 해도 이게 미리 준비를 안 하게 되면 무조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내려앉히는 게 장면에서 자, 일로 옮겼네요. 아, 여기서 좀 옮겼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죠. 앞마당에 있는 걸 일로 옮겼거든요. 그러면 봤다라고 정확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주의 시야는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황강호 선수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추가 피해가 좀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 맹공 테란이 이런 식으로 견제형 테란을 준비를 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저그가 한번 해볼 만한 건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빨리 준비해서 병력의 질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싸움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이 좀 흔들린 나머지 황강호 선수가 그렇게 업을 빠르게 준비했다면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현우 선수의 업이 네. 좋은 타이밍에 잘 올라오게 되면서 황강호 선수의 늦은 번식지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자, 한 기, 두 기씩 좀 속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첫 번째 의료선이거든요. 말씀 주신 그 상황, 일단은 번식지가 느리기 때문에 테크적인 부분에서 변현우 선수가 자극제가 완성됐을 때 업은 솔직히 얼마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조금 더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거고요. 정말 그래도 다행인 건 해방선을 하나를 빨리 그래도 조기에 잡아냈습니다. 그게 이제 잡히지 않았다면 더더욱 이런 의료선 견제 함께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한강호 선수가 되게 잘해줬어요. 네. 자, 아래쪽으로 견제 타이밍이 있었고 지금은 병력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변현우 일단 황강 선수가 많이 당하고 오는 입장에서 그래도 잘해준 건 대군주 시야가 나름대로 괜찮고요. 그리고 점막을 꽤 신경 써서 양쪽을 넓혀줬습니다. 이게 저그가 나름대로 넓힌다고 해도 일부만 해주고 일부를 안 해주게 되면 테란이 그걸 알자마자 반대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변현우 선수도 어디 한 군데 딱 정해서 가기에는 애매할 정도로 황강 선수가 시야 확보, 이런 점막 이런 것들은 잘 준비해줬죠. 네. 자, 그리고 맹독충 드랍이라는 변수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역시 손이 빠른 선수라서 뭐 진짜 전방 늘려가는 속도는 굉장합니다. 자, 반응 뒤쪽으로 변현우 선수 지금 잘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면 좋은 게 지금 황강호 선수가 초반에 좀 흔들린 것도 있어서 지금 잠복을 준비하면서 변수를 만들고 있거든요. 테란의 병력이 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예상되는 경로에다가 잠복 맹독충 딱 정말 한 서너 개만 잘 이렇게 잠복을 시켜놓으면 초대박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시야에 근데 살짝 들어갔죠? 자 이번에 자 이걸 봤다면은 변현우 선수가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스캔이 이루어지는데 스캔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대박 못 봤어요. 와 이거 완전 대박. 완전 초대박 났네요. 야, 이거 초대박 한번 터졌어. 이거였거든요. 이게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황가우 선수의 아직 동지탑이 완성이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완성 반밖에 안 됐어서 허드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황영기의 설레는 빵 터졌네요. 저는 좋은 게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근데 테란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요새 이런 플레이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정말 대놓고 황가우 선수가 정말 빠르게 잠복 준비를 해준 거잖아요. 네. 뭐 그만큼 둥지탑은 늦긴 하지만 대신에 둥지탑 늦게 간 그 효과를 이 맹독충 때문에 지금 다 상쇄를 시켰고 이제 둥지탑이 완성이 됩니다. 네, 계속 흔들어주고 있는 황가우 선수입니다. 네. 황가우 저건 거기다 맹독충까지 섞어주면서 자 굴러가죠 이번엔. 네 빈틈을 찾고 있는데 와 여기서 한 서너 개만 참 오! 와 잠복 아 그냥 죽진 않겠다. 예, 그냥 스캔을 빼고 가겠다. 네, 스캔비는 바꾸고 가겠다. 자 양초 오렌지 병력 돌려주는 거 보세요. 자 좀 늦게 봤는데 오! 빅이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강호 선수.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병력이 정전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저그가 조심해야 될 건 이게 난전식으로 이제 견제로 흔들기로 했을 땐 또 중요한 점막 생성과 애벌레 생성 이런 것들이 네. 안 되는 게 이제 그 단점이거든요. 근데 황가우 선수는 다른 저그와는 조금 다르게 손이 정말 많이 빠르고 분주한 저그라서 지금 나름대로 자기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주다 그렇죠. 보니까 돈을 안 남기고 있어요. 피아니스트 출신 아닙니까? 피아노 네. 쳤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뭐 핑거 싸움에서는 네. 절대 밀리지 않는 황가우 선수가 안마당에 촉수를 두 개나 건설하면서 확실히 견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그렇죠. 와 지금 뭐 점막 늘어가는 속도가 벌써 센터로 지나서 상대방 먼티를 할 수 있는 네. 지역까지 넘어갔어요. 네. 보시면 지금 우측으로 네. 센터 라인까지 저 점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봐야 될 건 업그레이드 타이밍인데 네. 테란이 옆이 조금 더 준비될 수 있어요 먼저. 확장기 쪽으로 들어오는 링링. 자 여기서 이제 피해가 누적됩니다. 하지만 견현 선수들이 모아둔 병력이 네. 있거든요. 자 건설러버 12개 잡긴 했지만 병력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견현 예. 선수가 타이밍 잡아서 혼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병력을 정리를 했고요. 잠복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 그냥 옛날 같으면 쉽게 잡을 수 있는 병력들을 쉽게 네. 탐색을 꼭 한번 써봐야 되고요. 방금은 두 번이나 뽑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후속타로 네. 이제 뮤탈리스크가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테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뮤탈리스크가 뜨면서 테란의 병력을 다시 한번 뒤로 돌릴 수 있어요. 시간을 네.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 견제가 좀 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황강우 선수예요. 네, 게다가 테란이 정말 많이 부유하면 어느 정도 해방선도 준비하거나 혹은 정말 많은 지혜로 저 뮤탈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긴 있는 건데 하필이면 테란도 지금 뭐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병력이 줄어들고 견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 원하는 타이밍에 해방선을 많이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점막을 지우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의 전진도 약간 더딜 수밖에 없었고요. 네. 나갔을 때 이 점막을 보게 되면 테란 선수들이 약간 좀 시급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황가우 선수가 워낙 진작에 공사를 잘해놔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센터 라인까지 점막이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변현우 선수 지금 3-3업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에요. 네. 자, 병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 뺐어요. 네. 하나로. 야 이걸 바라보고 반응하나요? 정말 저렴하게 이거! 자 이번에 터지긴 했습니다만 네, 나오는 걸로 맞고 갈 수밖에 없어요 변현우. 그렇죠, 내려와서 와 근데 저그도 정면으로만 싸우는 게 약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양쪽에서 소통하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녹여버리죠? 맹독충을 너무 그냥 줬는데요 지금은 위치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1차 병력이 무너졌으면 2차 병력 뒤에서 대기 중. 네. 아, 조금 발빠른 병력은 빨리 돌려서 점막 있으니까 양쪽에서 소통하는 구도로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마당에 날아갈 만한 사람 아니면 병력이라도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이 병력 지금 잡아냅니까? 자 병력이라도 싹 다 잡아야죠. 중길에서 위탈스까지 개동하고 자 천차 자 우측 우측 라인 우측 라인 오늘 네, 잠복 잠복하고 좀 살아서 네. 저거의 병력도 좀 많이 잡힌 건 좀 아쉽고요. 네. 자 의료선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의료선 다 그렇죠. 의료선 다 차변에 좀 내려와서 구해낼 수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의료장이라서 이 의료선이 정말 큽니다. 네 그래도 살려요. 자 병력 내려와서 네 근데 이걸 위치를 변현우 선수가 이런 위치로 잡지 않았다면 센터에서 만약에 싸우는 그림이 됐다면 황가우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전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방금은 이제 변현우 선수가 좋은 위치 잡으면서 뒤를 노려서 황가우 선수가 원활한 전투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따짐으로 확장기지 하나를 파괴하는 성공을 해서 네. 변현우. 변현우 선수가 추가 탈 못 날리는 게 이제 미니맵을 봤을 때 포착이 되지만 12시 사령부에다가 건설버스 약간 늦게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테란의 좌우 활성화가 약간 늦었고 이럴 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변현우 선수가 3-3업 타이밍에 9시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견제하면서 정면으로 다시 한번 가는 건데 정면으로 가는 경향이 없다 보니까 견제가 좀 안 먹히는 모습이죠. 네, 네. 뮤탈리스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3-3이 되면서 나가면서 추가 이 센터 지역 확장 지역까지 변현우 선수가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뮤탈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모였습니다. 네.
뮤탈리스 현재 확장기지 쪽에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 상황. 아, 나가야 되기는 한데 이 뮤탈리스 뒤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해방선 소수님 생각보다 힘을 발휘 못할 때가 있어요. 뮤탈이 네. 훨씬 더 많아서 치고 빠지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는 전진하는 선택, 변현 선수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뮤탈리스가 같이 내려와서 맹독추나 같이 싸울 텐데 네. 자, 이걸로 변현 선수가 귀신 같은 산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업그레이드 믿고 이병력까지 오는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물량에서 밀리죠. 네, 하지만 황광호 물량 부족하지 않아. 차병력 뒤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야, 지지! 황광호 선수 들어오는 명령 잡아내면서 일사투영 승리를 장식을 합니다. 1대0. 네, 이게 초반에 그런 견제 약간 흔들리게 되면서 벨런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판을 이끌고는 있었지만 황광호 선수의 그 회심의 잠복 맹도충이 정말 처음부터 초대박을 만들어내면서 그때부터 분위기를 잡아냈던 게 황광호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변현우 선수로 하여금 쓴 웃음을 쉽게 만들었어요. 네, 변현우 선수마저 피식 웃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정말 설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강호의 타이밍, 그러니까 황강호 선수가 변현우 선수 타이밍을 다 뺏었어요. 나올 만한 테란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 계속 이런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또 뮤탈리스가 나오면서 또 한번 딜을 노려주고 이런 그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한번 그 앞마당 지역에서 진영이 좋지 못해가지고 병력이 네. 잡힌 것 빼고는 온다 오늘 한강호 선수의 경기력이 1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잠복 때문에 좀 말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초반에 그 원하는 타이밍에 변현우 선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견제 잘하고도. 네, 이게 이해는 될 수가 있는 게 잠복 맹독충이 일단 사용되기 시작하면 좋다라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긴 하지만 적은 한테란에게 물어봤을 때 답은 똑같았어요. 물론 좋죠. 그런데 거기에 자원을 투자하는 순간에 초반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뭐 흔들리다가 잠복맹독충 대박 못 만들면 무조건 진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황광호 선수가 흔들리긴 했지만 대박을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현우 선수는 쓰던 숨을 이제 지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오늘 1경기에서 네.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변현우 선수 고개는 못 들고 있어요. 약간 그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황광호 선수가. 물론 대박이 안 났을 때는 본인의 피해도 보면 자원 쪽으로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은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자신감이 있었고 준비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 약간의 최근 밸런스가 테란에게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황강호 선수 이런 준비만 있다면 네. 언제든지 변현우 선수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황강호 선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황강호 선수에게 이 기회를 우선 넘겨주고만 변현우 선수입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좀 막아내지 못한다면 1세트 경기 주도권 황강호 선수가 지고 계속해 변현우 선수를 흔들 수 있어요. 네. 일단 변현우 선수 그래도 아직 자신의 힘을 100%의 발휘를 못했다고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의 이제 이런 기습작전까지 느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네. 넘게 접근하면 됩니다. 경기 좀 끝났으면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진영 황강호 선수. KT Rolster, Losira. 오늘 1세트 경기에서 변현우 선수를 잡아먹는 데 성공을 했죠. 세트 수가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한 경기만 잡아내면 승자전 직행이에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진영 변현우 선수. 변. 몇 년 만에 만난 황강호 선수인데 그때 네. 4강의 악몽이 재현되는 느낌입니다. 자신감이 약간 더 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견제도 잘 먹혔고 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진출했다가 하이? 네, 그렇죠. 네. 저, 아이언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2% 안에 들어가네. 마스터! 네, 마스터! 마스터. 네. 네. 야. 네, 한국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8%였나? 네,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또 마스터 친구입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코리안 마스터잖아요. 그럼요. 저는 코리안 마스터. 네. 여튼간에 지금 한강호 선수를 약간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흘러 넘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100% 체크를 못한 것 같거든요. 자, 이제는 변현우가 좀 느낄 겁니다. 완벽해야지 이길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코드 S입니다. 네. 상대 전적 14대 군데 최근 GSL에서 만난 대결에서는 변현우 선수가 좀 밀렸어요. 네. 하지만 또 약간 패치가 많이 이루어지기 이전 데이터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 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한다면 뭐 네. 지금 밸런스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변현우 선수도 오랜만에 또 황강호 선수의 이런 스타일을 당하다 보면 옛날 생각이 또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맹독충을 정말 좋아하는 적그가 황강호 선수였거든요. 뭐 최근에는 네. 뭐 방태수 선수가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맹독하면 옛날에 원래자 황강호였고 한 가지 이제 1세트는 재밌었던 건 잠복 맹독충은 또 원래 트레이드마크는 이동혁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이동혁 선수는 최근에는 약간 사용을 안 했지만 황강호 선수 오히려 보여주면서 상당히 그 자기만의 뭔가 그 적의 특징을 네. 드러내기 시작했죠. 좀 까다롭게 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랍 같은 것들을 막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는데
박영호 선수도 최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황강호 선수 역시나 보여주면서 특히나 점막 아까 들어가는 속도 이런 잠보 이런 것들 손이 빨라야 할 수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렇죠. 황강호 선수가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들입니다. 네. 변현우 선수는 좀 말린 걸 좀 풀어내야 됩니다. 이 선수가 좀 분위기에 따라 갖고 경기력이 좀 달라진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 오프라인 무대에서 네. 좀 약한 모습 자주 보였던 변현우 선수. 리듬을 이겨내야 돼요. 약간 리듬과 라임을 탈출하는 예.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분위기. 예, 분위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변현우. 그렇죠. 그 분위기 하면 좀 유대한 예. 해설위원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분위기 업되면 해설력 상당히 뛰어나지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충률이 더 올라가죠. 네. 예. 예, 더욱더 분위기를 올리겠습니다. 네. 볼륨 한번 높여볼까요? 네. 네? 어, 왜 안 봐도 네, 너무하네. 지금 다. 그래도 지금 네. 여기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네네. 변환은 황강호 선수의 경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호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속절에 갈 수 네.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황강호 선수는 첫 번째 흐름을 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 변현 선수가 빌드를 좀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꿨죠. 변현 선수가 조금 더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었었던 이병현 중심의 플레이를 일단 꺼내 들었고 변현 선수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빠르고 거침없이 몰아치는 그러니까 상대가 숨도 못 쉬게 계속 흔들어주는 게 장점인 선수입니다. 그에 비해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아놨다가 한 방에 꽝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 다른 또 그런 그 특징의 테란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해요. 1세트가 근데 잠복밍퉁에 당하는 바람에 그런 플레이를 그냥 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모아서 꽝. 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그 어떤 견제라기보다는 바르게 또 우려선을 뽑아서 완전히 그 바이오닉 병력으로 승부를 보려고 변현우 선수가 준비를 했네요.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그냥 내가 원래 제일 자신이 있는 건 피지컬이고 바이오닉 병력 싸움이라면 그걸 통해서 정말 뭐 실력으로 찍어 누르겠다, 기본기로 찍어 누르겠다 이런 생각을 변현우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선 추가하고 있고 이전 경기보다 자극될 타이밍 빠릅니다. 저 빌드는 두 가지 못하면 절대 못 써요. 정말 완벽한 최적화와 그리고 정말 깔끔한 컨트롤. 그쵸.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건 네. 적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빌드라서 뻔하거든요. 대신에 그런 그 뻔한 것들을 알아도 못 막을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몰아붙이면서 상대에게 데미지를 줘야지 그게 네. 안 되면 1세트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업을 약간 뒤로 미루면서 병력을 최적화하는 네, 그런 변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이 2 우려선 되는 타이밍에 네, 조금 좀 심대한 피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도권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극제 완성이 벌써 됐죠. 와, 근데 황광호 선수도 영리하게 시작 지점을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와. 트리플을 앞당긴 게 아니라 병력 중심의 플레이를 먼저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수비 병력이 길이 나와있고 오. 그리고 지금은 여왕 중심의 플레이라서 여왕 하나 끊어도 의미 없습니다. 1세트랑 네. 약간 달라요. 다 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 물론 다 끊으면 좋은데 의료사 하나 떨어진 것도 커요. 네. 다 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여왕의 숫자가 뭐 굉장히 많았었고 적은 숫자도 있었고 또 수혈 네, 이 정도면 네. 한강호 선수가 업이 빠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여왕 중심의 플레이는 요새 안 나와서 그 특징을 못 봤을 뿐이지 막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점막 미친듯이 넓혀집니다. 그렇죠. 온 맵을 덮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들어가 봤는데 병력이 좀 꽤 받쳐져 있고 그러면서 테크도 올리고 확장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여왕이 만약에 소수였고 저글링만 있었다면 뒤로 빼면서 이득 끌어올 수 있었는데 기습 나오지 않았고 맞아요. 2차전인데 저글링! 기다! 수혈만 1.4 좋아요. 네. 오우. 자, 근데 지금은 변현우 선수의 컨트롤이 좋았고요. 자, 이번에 수혈 한번 들어갑니다. 자, 다시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근데 의료선 잡았는데 와, 이게 은근히 커요. 저거 네. 톡톡 때리는 거. 저글링은 해병을 감싸고 여왕은 의료선을 때려요. 네. 그래서 의료선이 지금 하나씩 떨어지고 지금 이것도 HP가 거의 없거든요. 자, 조금 있으면 저걸링 1,2로 완료가 됩니다. 네. 저거 아파지죠? 저거 와. 떨어지면 3개 떨어지는 거라 예. 또 나중에 이제 테란도 타이밍 못 잡습니다. 오, 의료선 이거 봐요. 와, 잡아내잖아요. 여왕이 게임을 이렇게 만드나요? 네. 이러면 해병 도망가도 빨리 도망가거나 해야 돼요. 네. 자, 1,2로 지금 완료가 된 저걸링입니다. 자극제 곧 있으면 끝나요. 소모조 해볼만 하죠, 이렇게 네. 되면요. 그래서 안 빼는 거예요, 황강호 선수. 다 끌어냈어요. 네. 완벽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2 우려선 견제 빌드가 뭐가 장점이냐면 데미지를 못 줘도 해병만 살리면 그 다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렇게 해줘야 될 의료선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타격이고요. 네. 그 때문에 해방선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타이밍에 변현우 선수는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나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고 방패업이 됐을 때 이때 정말 더욱더 심대하게 몰아붙이자라는 게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변현우 선수의 계획이 좀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초반의 계획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변현우. 네. 초반에 그 의료선에다 병력 자극제 업그레이드까지 네. 하면서 힘을 줬는데요. 네. 그게 뭐 통한 게 없죠? 네. 게다가 멀티 타이밍도 지금 걸렸고 네. 네. 방위협도 바로 안 지키고
허염차는 보통 초반에 견제 용도로 뽑아놓은 다음에 최대한 잡히지 않게 컨트롤 해준 다음에 무기고 완성되면 그때 이제 기갑병으로 바꾸니까 재활용 느낌이 강한 그런 유닛인데 지금은 변일로 선수가 일부러 확보를 했거든요? 기갑병을 따로? 네. 이건 불곰을 찍을 자원도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맷집 유닛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병만 찍고 있죠? 불곰을 못 찍어요. 황강우 선수 둥지탑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저원이 추가해주고 있고 이번 역시 잠복 개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를 한강호 선수가 좀 꺼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왔을 때 또 한번 뮤탈리스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림을 한강호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거고요. 아, 이 변혈우 선수는 정말 뭐 확실하게 발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 피지컬 지금 딱 그거밖에 없어요. 네. 생산과 피지컬, 생산과 컨트롤 네, 생컹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변혈우. 지금 한강호 선수는 초반에 들어온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이번에 견제까지 시도하잖아요. 네. 정확히 잘 넓히고 패치의 영향에다가 황강 선수의 스타일까지 이게 버무려져서 바퀴 중심의 플레이를 저우가 과감하게 버리니까 결과가 좋대요. 네. 뮤링링으로 계속 흔들고 네. 베네르 선수는 안티뮤탈 유닛을 거의 못 찍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변수들은 있어요. 맹독충이 막 오다가 막 진짜 막 점막 밖에서 다 막 산기에서 다 잡혀버리는 이런 변수들을 지금 변현우 선수는 노려봐야 되는 겁니다. 황강원한테 그런 실수가 나온다면 분명히 경기는 뒤집힐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막도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정말 초반에 수비가 굉장히 있고요. 피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여왕적의 장점이 이거죠. 진짜 한 번만 딱 막아내면 그 다음은 저그 세상이에요. 네. 재밌어요. 이럴 때 저그 하면 재밌어요. 그렇죠. 지금 뭐 11시쯤 잠식킹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방이. 그런 견제가 잘 먹혔으면 변현우 선수가 멀티를 좀 공격적이 좀 있지. 지금에 있는 그 가운데 왼쪽, 위쪽 저쪽을 먹었을 것 같은데 초반에 공격이 잘 안 먹히다 보니까 본인의 오른쪽에다 멀티를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저글링이 들어오게 되면 또 수비를 해야 되는 동선이 길어지는 겁니다. 네. 센터까지 지금 점막이 잘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이거 분명히 이런 식의 테란스 스타일은 변현우 선수의 장점이 아닙니다. 변현우 선수 초반부터 밀어붙이면서 저그가 복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상태로 끝내버리는 게 장점인데 이렇게 저그가 할 걸 다 하게 내버려뒀을 때 변현우 선수는 뭔가 그 폭발적인 힘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네. 자 준비는 벌써 원신고리도 끝나고 다 됐습니다. 네. 14기에 추가 맹독충이 지금 장전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지어짜서 3개 밖에 없는데 3개 물량 하나 나왔는데 테란이 물량이 많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걸로 뮤탈리스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3개를 잘한다고 이건 안 네.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곰 대신에 기갑병을 뽑아주면서 지뢰를 약간 생략을 해버리니까 적응과 컨트롤하기 편해지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격도 실패로 돌아갔죠. 두 번 다 그냥 몰살입니다.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구수 역전됩니다. 인구수 20 적었던 적어가 이전 공격을 막아냈는데 막아내면서 인구수 역전했습니다. 이런 네. 테란이 더 싸우기 힘들어졌죠. 그러면서 꾸준히 뮤탈리스트를 모아주고 있고요. 자 지뢰에 대한 대박을 변현우 선수는 노려봐야 되겠죠. 지뢰 맹독충을 다 잡는 그림이 되면서 지뢰 자. 지뢰가 믿을 건 지뢰 지뢰가 네. 이거를 다 잡아 한 방에 이쪽을. 대박이 좀 터져야 되네. 지뢰가 지뢰의 기회 지뢰가 저렇게 됐어요. 자 추가 아 우와 저 포리 우와 지금 암시군 죽어 암시군 죽어 아 살아 돌아가기 바쁘네요 지금. 네, 네. 이번 운이 아니다. 이건 저그가 컨트롤 잘하면 운이 아니라 적의 실력으로 지뢰 대박을 막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처럼 네. 황광 선수가 뒤늦게서 지뢰 대박을 잘 피해주고 있죠. 그렇죠. 감시군주가 길잡이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어요. 네. 또 그렇게 컨트롤이 좋고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변현우를 상대로 황강호가 절대 밀리진 않습니다. 네. 네. 와. 뮤탈리스크 계속 쌓이죠. 네. 멀티는 늘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싸움은 황강호 선수의 장점이기도 해요. 황강호 선수는 옛날부터 말도 안 될 만큼 뽑아낸 다음에 한 번에 저 시원하게 맹독충을 들이받으면서 네. 정말 그 깔끔하게 이겨버린 거 이게 장점인 선수인데 지금 환경이 이미 조성됐잖아요. 저그가 발전할 시간 다 주고 네. 네. 어 지금 보험연구소 쪽으로 네. 이거 업그레이드 해방선 해방선? 네. 중간에 또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돌릴 수 있죠. 우려선 한 길을 지금 돌리고 있기는 한데 동선에서 걸린 것 같거든요. 근데 받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일단 이 상황이 매우 좋은 상황이 변현우 선수는 아닙니다. 네, 이걸 역전하려면 이 의료선 부대가 5시에 준비되고 있는 저 부하장을 무조건 밀어버린 다음에 확장 4개 싸움으로 바꿔야 됩니다. 변현우 선수는 이렇게 힘들면서도 중앙 확장 가져가면서 똑같이 8가스 구두로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적은 10가스를 끝까지 막아내면서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한 번 더! 그나마
예, 제대로 네. 맞진 않았습니다. 네. 다음 기회 이것도 근데 수비가 됐습니다. 네, 네. 아마 역시 오른쪽 지역에서 파악이 될 것 같고 그나마 사고 나지 않았어요. 변현우 3, 4호비 그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아, 저 보아자를 못 깨면 테란이 지금 추가 사령부를 가져가도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변현우 선수는 행성요새보다 그냥 아예 띄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난전으로 넘어갔을 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한 방으로 끝내야 됩니다. 변현우 선수는 지금 해방사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미칼리스크에 대한 이런 공격들을 최대한 쏟아부으면서 무조건 지뢰, 지뢰 대박, 지뢰 대박 나면은 정말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변현우 선수 그에 대비해서 해방선이 많이 모였다. 네. 그럼 나는 예, 바로 대처를 해주는 네. 황강호 선수입니다. 변현우 3-3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게다가 네. 황강호 선수 진짜 영리해요. 잠복 저글링을 대놓고 보여주면서 스캔을 뽑아주는데 이렇게 되면 점막 종양을 제거하는 스캔의 탐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파랗게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를 못해요. 싸워야 되는데 예. 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돌아오는 병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질 못해요. 영역 싸움에서 밀리잖아요. 아, 때로 없어요. 아, 골라잡아라. 네. 뭐 타락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상대방 해방서 모인 거 보고 또 타락기를 같이 뽑아주고 있는 황강호 선수라서 분명히 대처는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지상병력뿐만 아니라 대공 싸움까지도 네, 네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0병력 싸움으로 몰고 와서 변현우 선수는 상대방이 해전이 되기 전에 병력 해전이 되기 전에 쑥쑥 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방 꽝! 네. 해난이 믿을 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맹독충을 좀 꾸준히 추가를 해주면서 병력 수준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득 챙겼거든요 방금. 자 네. 타락기! 저희 병력 싸움에서 이득을 보고 영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 많아요! 지뢰가! 물량이! 네? 네. 타락기는 근데 이르면 안 됩니다. 타락기를 네. 잃게 되는 순간에 저 해방선 다 수호기 모드로 바뀌어요. 그렇죠. 저 뒤에서 들어오는 건 받아치기 위한 병력 구성. 자 불꽃 맷집을 잡혔고 자 위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해병이 타락기를 못 때려주면 해방선이 터져나가죠. 네 싸움이 안 되죠. 네. 자 뒤에 있는 병력의 위치도 약간 좀 아쉬웠고요. 지금 라인 유지는 못합니다. 아 근데 저구에 추가세요 생산되는 병력이 적지 않습니다. 네. 자, 그나마 맹도충 없을 때 진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맹도충 없을 때 아, 맹도충이 준비 안 될 때 적어도 멀티 하나는 파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테란도 지금 많이 피해봤거든요. 네. 자 병력 추가를 해서 네. 특히 의뢰선이 없는 게 너무 큽니다. 자 이거 아. 받아내야 되는 위해서는 와. 기를 넣어줄 수도 없어요. 자극제는 먹는데 네. 의뢰선이 딱 한 기라서 네, 의뢰선만 한 4개 정도만 살아있다면은 네. 자 멀티 하나 깨고 또 희망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최소한 멀티 하나 깨고 의뢰선이 빨리 와야 돼요. 네, 사실상 자극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체력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5시 확장을 이전에 복귀했기 때문에 이 확장을 날려도 그래도 조금 더 회전을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요. 네. 2배 차이에요. 해병이 많지가 않고 의료선이 아직도 한기예요. 아, 안 돼요. 제공권을 완전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자, 힘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변현우 선수입니다. 와, 황강호 진짜 피지컬 좋네요. 지지제! 이번에도 변현우 선수의 손발을 묶어내면서 일단은 황강호 2대0으로 승리를 올라갑니다. 네, 이번 세트는 뭔가 그 적의 상향 패치가 데이프라테스 뿐만이 아니라 대테란전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 보여주겠는데 그걸 떠나서 황강호 선수의 이 폭발적인 물량과 점막 생성 그리고 귀찮을 것 같은 저의 모든 컨트롤이 나왔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뮤닝님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압을 했죠. 거기서 중간중간 섞었던 이 잠복도 까다로웠고요. 그렇습니다. 아 무엇보다 여왕이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왕으로 초반에 한 대여섯 개를 진작에 뽑아 상대방의 이런 러시리엘에 대한 대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글링은 해병을 때리고 사거리가 1이라도 길어진 영은 상대방의 의료선을 잡아주는 이런 그 황강호 선수의 슈퍼 피지컬이 나왔었기 때문에 경기를 이 상황까지 잘 몰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패치된 이후에 최소 경기 패치된 황강호 선수 오늘 1스타트 2세트를 잡아내면서 승전을 직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16강과 좀 가까워지고 변현우 선수 패자전 떨어졌어요. 네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 약간 좀 비상일 것 같아요. 플로터스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테란이 지금도 역시 좀 테란과 플로터스에 맞붙었을 때 테란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오 변현우 선수에게 앞으로 더 힘든 경기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대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경기 이후에 두 번째 대결은 안성원 선수 김도우 선수의 매치예요. 김도우 네. 선수가 뼈있는 한마디를 했죠. 그렇죠. 네 무슨 한마디 했나요? 네, 프레임 코치만 네, 이제 선수한테 이제 막 선수에서 준비 많이 했다. 아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네, 네, 그런 네. 얘기 하실 거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하시고 하셔야죠. 예, 얘기를 뭐 한두 가지라도 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눈빛을 못 봤어요 제가. 아, 제 눈을 못 봤대요. 대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다음에는 네. 눈빛을 맞추면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딱 그
우리 박상 캐스터의 정수리만 봐도 제가 딱 느낌이 와요. 그렇죠. 아 그래요? 무슨 네. 말을 하려는 거구나. 네. 제 옷 냄새만 맡아도 제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안 네. 돼요. 주종 관계 아닙니까? 네. 네. 제가 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저희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